안녕하세요, 요리쌤입니다. 오늘 만들 거는 일단 여기 보이는 짜파게티예요. 일요일은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 이런 옛날 구닥다리 알죠? 그래도 뭐 클래식은 영원하다, 그쵸? 일요일날은 짜파게티 먹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중국집이라도 시켜요. 그리고 오늘 만들 거는 원래 일요일, 토요일은 쿡방이 없는데 요 근래에 내가 막뭘 자주 시켜 먹고 그래갖고 쿡방을 하나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짜장면 먹으면 꼭 따라올 수밖에 없는 탕수육 말고 짬뽕탕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멘토님 누나라고 불러도 돼요? 아니요, 저 요리쌤이라고 불러주세요. 나 허리 쬐끔. 어제 조금 저녁에 뭐 이것저것 하고 잤더니 또 오늘 아침에도 좀 바빴더니 그러네. 괜찮아요. 근데 이게 지금 각도 자체가 숙여져 갖고 이렇게 숙일 수밖에 없어. 러너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제 오늘 해볼 건데, 여기 이제 달걀은 8개는 여기 짜파게티 위에다가 프라이 해갖고 올려서 먹을 거고, 요 치즈 3장도 마찬가지로 짜파게티랑 같이 먹어볼 거예요. 짬뽕탕을 일단 만들 겁니다. 짬뽕탕을 만들 건데, 여기에 제가 중국당면을 다는 아니고 몇 가닥만 이렇게 지금 물에 불려놓은 상태예요. 이거는 내가 뭐 어제 저녁에 한 것도 아니고 뭐 오늘 아침에 한 것도 아니야. 방금 방송 켜기 전에 방금 전에 물에다가 불려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불려서 놔뒀고, 그 요거는 쌀뜨물, 그리고 여기는 냉동실에 있던 새우, 칵테일 새우. 그리고 이제 양파가 필요한데 저는 양파가 집에 없어요. 그래서 양파 없이 네, 금방 불려집니다. 그리고 하나의 팁이 있어. 저는 한번 삶아서 넣습니다. 그러면 그냥 저 상태로 넣었을 때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그리고 전분기가 한번 빠지기 때문에 음식이 뭐라 그러지? 제가 잘 빨아들이고 잘 불잖아요. 그걸 조금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쓸 거고, 오늘 제가 쓸 채소들은 뭐뭐가 있냐? 양배추, 부추, 매운 홍고추, 청고추, 그다음에 당근, 그리고 이제 돼지고기가 조금 들어가야 되는데 없으니까 요햄 조금 해갖고 넣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의 조금 포인트 아닌 포인트,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우리 짬뽕탕 하면 꼭 들어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오징어가 꼭 들어있겠지. 오징어. 근데 맨날 냉동실에 누가 열어보면 오징어가 있습니까? 없지요. 요것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여기에 오징어 젓갈을 이용해서 짬뽕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제가 지금 어찌 보면은 시도예요. 저도 안 해먹어 봤어요. 근데 한번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왜냐? 제가 이거 오징어 젓갈을 가지고 그 한번 볶아서 그 볶음밥을 해 먹어봤더니 진짜 맛있는 거야. 우리 삼겹살집 뭐 되게 유명한 집 가면은 젓갈 비빔밥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오징어 젓갈을 가지고 이제 짬뽕탕을 만들 건데, 젓갈을 넣으면 많이 짤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소금 간을 조절해야겠죠. 국물을 만들 때그 짬뽕 국물을 만들 때 소금 간 조절을 잘 해야겠죠.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염두를 해두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간을 맞출 때, 간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제가 간과하지 않고 잘 생각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짜파게티야 금방 끝나니까, 부르니까, 짬뽕탕부터 넣도록 할게요. 러너님이 또 10개를 나 조심하라고. 알겠어요. 간 조절 조심히 하겠습니다. 두시, 두시, 두시. 감사해요. 캔디님, 안녕하세요. 일단 여기 제가 넣는 거는 마늘하고 대파예요. 크레스님 안녕하세요. 명란젓국도 넣으면 맛있듯이. 그렇지. 헤라님 그렇지. 그거예요. 명란젓을 국에 넣어도, 아니면 새우젓을 국에 넣어도 간이 되면서 뭔가 감칠감칠하면서 맛있잖아요. 중간에 갑자기 입술을 바르는 요리쌤. 뜬금없지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를 먼저 볶기 전에 다른 채소들을 준비를 해놔야 편하겠죠? 채소들을 미리 썰어서 준비를 좀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요리쌤 방송을 알게 된 게 행운이네요. 핑크핑크. 어제 뷔페 이용할 만한가요? 9,900원. 나는 또 가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또 이용할 만한 용의가 있습니다. 뭐 그 정도 가격이면 뭐. 이제 한두 번 돌아보니까 처음에 딱 갔을 때는 되게 뭐가 많아 보였는데 한두 번 돌아보니까 그렇게 또 뭐가 많아 보이진 않더라고. 왜냐면 맨날 먹는 것만 먹으니까. 근데 생각보다 샐러드가 뭐 적진 않아요.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추는 한 5cm 정도로 길게 썰어주시고요. 캔디님도 꼭 갑시다. 김해에는 더 뷔페가 많지 않아? 나는 진짜 가보고 싶은 데가 어디냐면은 씨푸드 뷔페. 진짜예요. 나 만약에 태국이나 이런 데 있잖아. 씨푸드 엄청 크게 막 파는 막 코코넛 크랩도 팔고 이런데 나 정신 못 차릴 거야. 나 그쪽으로 귀화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너무 많아. 당근도 만약에 이렇게 뭐라 그러지? 동글동글하게 썰어서 채를 썰면 어떤 부분은 짧고 어떤 부분은 길잖아요.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세로로 이렇게 썬 다음에 가로로 이렇게 세로로 썬 다음에 또 세로로 채를 썰면 다 모양이 일정하게 나오겠지? 요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팁은 오징어 젓갈이야. 오징어 젓갈 자체에 감칠감칠한 조미료가 많이 첨가가 돼 있잖아요. 젓갈을 담글 때 뭐 고추장도 들어가 있고 고춧가루 들어가 물엿도 들어가 있고 그치? 굳이 뭐 다른 조미료를 많이 넣지 않아도 짬뽕탕이 맛있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저도 요즘 먹방을 한번 하니까 심심해서 쿡방도 하세요.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요리하는 거 좋아합니다. 주말에 두드만한 재밌어? 또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반갑고 우리 매일 와주시는 매일 출석 체크 해주시는 여러분들도 진짜 감사해요. 먹는 남자예요? 부럽다. 나도 먹는 여자만 하고 싶다. 누가 음식 좀 해주라. 어때? 누가 음식 좀 해줄래? 고추는 최대한 다질게요. 고추는 좀 다지는데 칼이 왜 안 드니? 오늘 아침에 칼 안 갈았거든? 칼을 살짝 갈게요. 아, 내 마라톤 할 때 특히 여름에는 어떻게 합니까? 합니까? 여름에? 더워서? 그거 한번 갈았다고 칼이 잘 썰려. 유빈님 안녕하세요. 아, 그리고 이제 쿡방 도중에 갑자기 뭐 이게 이거는 제가 감사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최근에 엄청 또 오늘 어제 저녁에 분홍이 되신 우리 나도님께서 저한테 아이스크림을 선물을 해주셨어요.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있죠? 그거를 선물을 해주셔갖고 제가 오늘 그거를 아침에 사갖고 왔습니다. 사가지고 왔어요. 네,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추 준비해주고
고추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짬뽕 고추탕입니까? 네, 고추탕이에요. 세탁기가 불러서 나는 진작 갔다 왔지. 난 진작 교무실 불려 갔다 왔지. 뭐만 할라 그러면 세탁기가 울어요. 날 좀 보라며. 네, 청양고추입니다. 조심할게요. 청홍고추 준비해주고 재료를 미리 준비해두면 요리할 거는 뭐 몇 개 없어요. 그 다음에 양배추. 네, 저 매운 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잘 먹지는 못해. 매워하는데 좋아합니다. 여러분 진짜 근데 제가 오늘 좀 아쉬운 게 양파가 없는 게 아쉬워요. 중국 음식의 꽃은 양파지. 제가 집에 양파가 없어갖고 양파를 안 넣었는데 여러분들은 양파 넣으셔요? 누가 팔구야? 누가 팔굽니까? 아니 진짜 나는 거기 가고 싶어. 해산물 뷔페. 그래서 오늘은 양파 대신에 양배추를 좀 많이 넣을게요. 프로입니까 캔디님? 캔디님 프로예요? 혹시 캔디님 남자티에서 치시나요? 와 대박 사건이다. 오전에 치셨구나. 더워서 저희 엄마는 초반에부터 그 이제 골프 시작하실 때부터 그 드라이브가 남자 거였어요. 헤드가 그래갖고 남자 걸로 치시더라고. 남자 티에서. 그리고 남자랑 똑같이 핸디 안 주고 그렇게 치시더라고. 뭐 이렇게 해서 일단 양배추를 준비해 둘게요. 여기다 다 담으려고 했는데 양이 많아갖고 안 되겠다. 오늘 잘 돼? 멋지다. 그럼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아 저도 양배추 좋아합니다. 유비님 안녕하세요. 양배추 그치? 양배추 다이어트 그딴 거 하지 마. 다이어트 이렇게 이제 준비해뒀고 마지막에 이제 햄 좀 썰어주면 이제 끝나요. 햄도 햄은 제가 넣는 이유가 고기가 없어서 넣는 거예요. 이열철 30도의 짬뽕 멋지지? 저 좀 멋지죠? 버프 막시무스님 저 좀 멋지지 않아요? 그 라푼첼에 나오는 그 국왕? 저기 그 왕실에서 경비대로 있는 그 말 이름이 막시무스 아닙니까? 모발로 오세요. 이게 어려워. 맞지? 걔 너무 귀여웠는데. 헬로 라푼젤. Let down your hair. 안녕하세요. 걱정돼? 왜 먹다 죽을까봐? 원래 라푼젤이 그 영어로 상추라는 거 아시죠? 상추. 여기 불 땡기고 여기에 매운 고추기름
넣을게요. 네. 오늘 알림이 안 떴어? 그 7305님 한번 그 본인 그거 있지? 그 설정을 한번 가보세요. 내가 물어보니까 그 설정을 가야 된다 하더라고. 양파랑 마늘 먼저 볶을게요. 양파래, 대파랑 마늘. 파기름을 좀 냈고, 그 여기에 여러분들은 고추기름이 없을 수가 있잖아. 그러면 식용유에다가 고춧가루 있지? 식용유에다 고춧가루를 넣고, 그 파랑 양파랑 마늘을 같이 볶아요, 나처럼. 아, 진짜 조심할게요, 멘토님. 아, 본인이 다치셔갖고 내가 걱정되시나 보다. 그치? 이렇게 고추기름을 따로 내지 말고, 어차피 여기에 고춧가루랑 기름이 들어가니까, 요거 볶을 때, 한번 식용유에다가 고춧가루를 넣고, 그 다음에 마늘, 뭐, 그리고 향신료, 대파나 양파를 넣고 이렇게 먼저 볶아줘요. 설정 가서 알람은 온으로 하면은 알람이 떠요. 어우, 유비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단 했지.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야? 오늘의 포인트. 따단딴, 따단딴! 오늘의 포인트. 짠. 이게 뭐냐? 이건 오징어 젓갈이에요. 우리 집에 있던 오징어 젓갈. 이렇게. 오징어 젓갈입니다. 청소년이 똑띠게. 우리 방에 뚜뚜한 사람들 많아요. 부럽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징어 젓갈을 넣고 볶아줘요. 오징어 젓갈. 오징어가 익는 게 보입니다. 약간 딱딱해지면서. 이 정도 익었으면은 얘도 넣어. 냉동 칵테일 새우. 지금 간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직. 근데 지금 막 기름이 손에 막히니까. 고구장갑을 좀 끌고 할게. 이렇게 했지? 그 다음에 이제 햄을 좀 넣어줘야겠지? 이거는 여러분, 야매예요. 야매야. 다음에 당근. 햄하고 당근. 이렇게 익히고 여러분 벌써 짬뽕 냄새가 나는 건 뭐지? 그럼 이제 뜨거운 물 빨리 받아서 짜파게티 끓여야겠다. 72차님, 안녕하세요. 동현님. 그다음 이제 양배추. 양배추. 너무 많아도 다 넣을게요. 많아서 들르려고 그랬는데, 다 넣을게. 불 키우고.
대자개치로 먹을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볶은 것만 보여주면은 그냥 이런 양배추 볶음처럼 돼있어. 짜파게티 계란치즈. 네, 충분히 조금 볶아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여기 쌀뜨물. 이렇게 하면 끝! 여기서 끓이면, 끓이고, 이 고추랑 부추 넣으면 끝났어요. 간은 제가, 다 끓고 나서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일단, 고추, 아니, 오징어 젓갈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뭐 짜다 어쩐다 하니까, 만약에 간이 좀 싱겁다 하면, 굴소스를 조금 넣도록 할게요. 맛있겠다. 여러분 오늘 짬뽕탕 어때요? 엄청나게 시키해. 아 그리고 오늘 후식은 팬 선물이 누구냐면 우리 어제 분홍이 되신 우리 나도님께서 베스킨라빈스 파인트 컵을 4개나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갖고 왔습니다. 4개 근 한 3만원어치 되더라고. 보니까 하나에 7,200원씩이니까 삼계탕 포장해서 방송 보고 있어? 와 그죠? 어제 막 쪽지로 뭐 보내고 싶다고 하셔서 카톡 아이디 알려드렸더니 아이스크림을 보내주셨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그거까지 먹어보도록 할 거예요. 뭐 일요일은 여러분과 야구리 방송 그래서 준비를 해줍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걸 넣을 거예요. 지금은 안 넣고 분명히 싱거워. 이게 안 싱거울 수가 없어요. 파 이게 어떻게 맛이 납니까? 싱겁지 당연히. 분홍 기념으로다가 아 기념일이 또 있으려나? 날이 더워서 그런가 삼계탕집에 사람이 바글바글해? 냉면집에 바글바글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더워갖고 삼계탕 먹으면 덥잖아요. 그건 아닐까? 전 여기에 요것도 좀 넣을게요. 이거 표고버섯 가루. 나는 표고버섯 좋아하니까 표고버섯 가루. 일요일에 생방송 보니까 너무 행복해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수우님. 수우님이라고 읽어야겠어. 기력 보충? 그리고 이거는 납니다. 이거는 새우가루. 새우가루까지 넣고. 여러분 안 날 것 같지? 왜 짬뽕이 맛있는 줄 알아? 짬뽕 맛의 8알은 불맛입니다. 그 불맛은 뭘로 내냐? 고추기름. 아니면 뭐 직화로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고추기름인데 그 고추기름을 어떻게 하냐? 집에서 고추기름 만들기 힘드니까 시판용 고추기름 쓰셔도 되고 식용유를 볶다가 거기에 고춧가루 두 스푼을 넣고 같이 볶아요. 그 파랑 양파랑 마늘 넣고 볶을 때 처음에 향신기름 낼 때 그러면 기름에 그 고춧가루가 볶아지면서 거기에서 고추기름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을. 여기 이제 물이 끓으니까 여기 이제 짜파게티를 넣어야 되는데 이거 하면 너무 늦어. 그러니까 물을 살짝 빼고 그거부터 합시다. 달걀 후라이. 후라이를 먼저 해놔야 다 만들고 나서 후라이를 올리지. 일요일 날 선생님 방송 보니까 힐링돼요. 아 진짜요? 달걀 후라이. 달걀은 8개. 8개 넣을 거예요. 먹을 땐 순삭이야, 그지? 아이스크림도 마찬가지야.
만들 때는 뭔가 험나는데 먹을 때는 순삭이야. 어우, 아까 전에 그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터졌네. 노른자가. 달걀 협찬 같은 거 들어오면 좋겠다. 해산물 달걀 이런 거 협찬 들어오면 진짜 잘할 수 있는데. 아, 내가 그 여기 순천에 그거 파는 거 있잖아요. 대게랑 뭐 킹크랩 랍스터 파는 거. 그 이게 도매는 아니고 직접 우리가 가서 먹는 곳 있잖아요. 거기 가서 물어봤는데 싸게 살 수가 없더라고. 그냥 우리가 소매 우리가 거기서 먹는 그 키로당 가격 그대로 받더라고요. 달걀 8개 까고 있어요. 나도님 다시 한번 감사해요. 아이스크림 잘 먹을게요. 하루트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늘 덥네요. 쌤은 불 앞에서 더 더우실 것 같아요. 물 드시면서 하세요, 쌤. 예, 알겠습니다. 짬뽕탕에 밥 넣고 말아 드시면 맛있겠어요. 그치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짬뽕탕 이제 좀 끓었지? 끓었으면은 이제 마무리할 거는 이따 나중에 넣어도 되니까 불을 끄고, 아니 이제 불을 끈대. 이제 국물 간을 좀 맞춰야겠지. 100% 싱거우니까 나는 굴 소스를 넣는 방향으로. 소주 한 잔? 좋아요. 소주 좋습니다. 하나도 간이 하나도 안 돼 있어. 1도 안 돼 있어. 굴 소주 한 수저. 그리고 소금 간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간 하나. 그리고 후추도 좀 넣고 소금 간 한 수저. 그다음에 후추. 오늘 폭염이야? 미쳤네. 짬뽕 얼큰해야지. 여기에 고춧가루도 더 넣을 거예요. 그리고 고춧가루. 이거 우리 집 되게 매워요. 우려낼수록 맛있죠? 노노. 너무 우려내도 맛없어요. 그 뭐라 그러지? 얘가 풀떼죽이 되잖아요. 저 뭐야, 풀. 안에 들어있는 채소들이 너무 풀이 되잖아? 그럼 더 맛없어. 차라리 짬뽕 안에 들 육수를 우려내는 게 맛있겠지. 내 굴소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어주고. 근데 여기에 여러분 원래는 막 미온이랑 이런 거 넣고 해야 이제 진짜 짬뽕탕 같이 막 맛이 나는데 난 오늘 미온 없이. 우리 집에 미온이 없어. 달걀 후라이. 어, 간이 됐어. 전 후라이가 좀 덜 익은 걸 좋아하니까 저렇게 후라이를 살짝 데치고 그다음에 짜파게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짜파게티 간을 한번 볼게요. 난 살짝 싱거운데? 난 살짝 싱거워. 소금 좀 더 넣을게요. 내가 우리 집에 있는 고추, 아니 오징어 젓갈을 제가 양념을 했거든요. 우리 집 오징어 젓갈이 좀 싱겁나 봐. 이렇게 조금, 전 한 수저 반 정도 그 소금을 넣었어요. 끝났어 이제. 이거지.
예, 짜파게티 끓일게요. 짜파게티를 잘 끓이는 방법. 물을 버리지 말라. 따단. 이게 어찌 보면은 짜파게티의 핵심입니다. 짜파게티를 끓인 물을 버리지 말라. 한 병 사들고 그냥 와. 뭘 사들고 옵니까? 우리 집에 술이 넘쳐나. 여기도 있어. 내 입술. 다섯 봉지. 이제 여기 스프를 다 꺼내야겠지? 당장 볼래? 여기에 먼저 이 뭐야 얘부터 넣어요. 얘 뭐야? 건더기. 짜파게티 요리사입니다. 또 요리사예요 오늘. 짬뽕은 살짝 약한 불로 지금 끓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애들 다 준비 잘 해주고 끓이고 여기에 면을 넣어요. 우리 집 저거 뒤에 그거 다 썼나 보다. 네. 저는 물 안 뺍니다. 물 안 버려요. 이렇게 딱 한 봉지 하면은 여기가 딱 쓰레기통도 되고 딱 좋아. 1인 1봉. 괜찮지? 이렇게 해서 잘 담아줍니다. 물이 좀 죽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물 넣은 것도 모자라요. 이따 끓이다 보면 좀 더 넣어야 돼. 그땐 뭘 넣을 거냐? 짬뽕 국물. 그땐 짬뽕 국물을 넣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진짜 덥다. 어떡해? 너무 더운 거 아니야? 물 한 잔 먹고 왔어요. 사천 짜파게티도 맛있던데. 여러분 여기서 사천 짜파게티 맛을 낼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줄까? 지금 이렇게 면을 끓였지? 뭐 면을 끓였죠? 면을 끓일 때 고춧가루를 한 스푼 넣어. 면을 끓일 때. 오늘 폭염이래? 미쳤네. 폭염에 짬뽕 끓이고 앉았어. 난 폭염에 짬뽕 끓이고 앉았다. 이렇게 면을 끓일 때 고춧가루 한 스푼. 봤어? 고춧가루는 그거잖아요. 뭐 이게 여기서 간을 해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매운맛만 주는 거잖아. 그치? 여기 됐죠? 그 면이 조금 여기 이제 국물이 아주 조금 있어요. 조금. 국물이 이제 조금 있어. 여기에 이제. 좀 더 끓여야 되니까 요 불 올리고 요 중국 당면 넣을게요. 국물 요리에 중국 당면은 그대로 넣어도 됩니다.
한번 데치지 않아도.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다 됐어. 됐지? 그럼 이제 면을 넣어. 아니 이거 스프. 스프를 한쪽에 뭉창 넣지 말고 뿌려서 이렇게 중간중간 뿌려서 넣어요. 잘. 중국담에 몇 분 불렸냐고요? 저 요리 시작하기 전에 불려놨어요. 적어도 30분 정도만 불려놓으면 됩니다. 30분. 막 뭐 몇 시간을 불려야 되고 뭐 전날 불려야 되고 뭐 24시간을 불렸는데 질기다 그러고 절대. 내가 하는 방법 알려줬지? 살짝 데피면은 데치면은 괜찮다고. 다섯 개 집어 넣어주고. 홈플러스에 파는 게 아니라 저는 중국 당면 거기서 샀어요. 거기 어디지? 인터넷. 물이 좀 국물이 모질라. 국물이 좀 모질랄 땐 찬물을. 아니요, 데쳐서 불리는 게 아니라 그냥 불려요. 그냥 물에, 물에. 아, 스프를 뜨거운 물에 녹여서 굳이 뭐 그릇을 써. 귀찮게. 굳이 짜파게티 그릇을 왜 씁니까? 아깝게. 그것도 설거지야. 면이 좀 두꺼우니까 한 번만 썰게요. 면이 너무 두꺼워. 완성됐다. 완성 완성. 매콤하겠어. 그럼 이제 불을 끄고 이 올리브유. 두유는 유당이 없지. 말 그대로 유당은 동물성 지방에서만 나오는 거니까. 그거잖아요? 젖당이잖아요? 없지, 그니까? 우유 먹고, 두유 먹고도 배 아픈 적이 많아서? 그럼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게 좀 적으시나 보다. 그러신 분들은 고기 같은 것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렇습니까? 뭐가 비싸요? 못냄님, 뭐가 비싸? 그러신 분들은 진짜 이제 고기 먹어도 소화를 잘 못 시켜.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아, 유당이 없는 분부가 이제 락토프리라고 그 락토스가 아예 안 들어있는 그 우유예요. 락토프리라고 팔아요. 아마 그 이름이 락토프리 말고 뭐 소화가 잘 되는 우유인가? 그런 이름으로 아마 나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물 한번 넣고 이제 얘는 다 됐어. 그릇에 담아볼게요. 그릇에 담습니다. 이제 이 소스까지 다 담아야 맛있어 보이겠지. 여기에 일단 짜파게티.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거 넣을게요. 그러면 물에서는 금방 불어요. 그러니까 국물 요리할 때는 굳이 한번 데쳐서 넣지 않아도 상관이 없더라고. 상태에서 치즈. 오늘은 짜파게티 먹어야겠어? 좋은 생각이야? 치즈, 치즈. 아이고야, 짜파야. 일어났어요? 짜겠지? 나 못 먹겠어요. 잘 드실게. 중국 당면과 넓은 당면의 차이점, 두께겠죠? 두께와 그 모양이겠지? 그리고 식감도 좀 달라요. 훨씬 더 두꺼워요. 어떡해. 머리 찍었어. 그다음에 우리 여기에 이것도 후라이. 후라이 8개. 자꾸 그렇게 말하면 나 방송 안 한다. 자, 요 끝에 막 계란이 다 흘렀어, 국물이. 됐지? 자꾸 여자 엠브로 그런 말 하지 마라. 다 끓었으니까 이제 국물에 당면을 빼야겠지. 부추 넣어주고. 불 빼고 부추 넣어도 돼요. 상관없어. 불 빼고 부추 넣어. 불 빼고 부추 넣고 고추 조금 냉겨놓고 나머지 고추 투하. 됐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뭘부터 뺄 거냐면은 당면부터 뺄 거야. 당면 빨리 먹어야 되니까. 뿌르니까. 뭐 당면 다 건져낸 것 같아. 다음에 위에 그 새우랑 다른 건더기들 올리도록 할게요. 먹다가 이제 모자라면 더 갖고 올게. 뭐 이거 다 못 먹을 수도 있어. 짬뽕탕은. 새우 많이 넣었는데 왜 새우가 안 보이냐, 너. 아, 원래 요리 잘하는 사람은 주변 정리 잘해? 내가 좀 잘하나? 나 못해요. 짬뽕탕은 국물이지. 불 냄새 미쳤다, 야. 이렇게 해서 국물까지 완성. 아까 여기 있었던 고추랑 빨간 고추도 올려주면 끝났지? 끝. 끝났어요. 자, 짬뽕탕 이제 가서 먹어봅시다. 배고프니까 빨리 먹어보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먹방 갑니다. 아, 뜨거워. 저 빨리 짜파게티 부니까 갑시다.
안녕하세요. 요리쌤이에요. 오, 안녕하세요. 요리쌤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짜파게티 5봉, 그리고 짬뽕탕은 제가 직접 끓인 거예요. 여기 안에는 중국 당면이 들어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쿠팡 지금 보신 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또, 녹방으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비주얼을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짜파게티. 짜게치예요. 짜파게티랑 치즈랑 달걀 8개, 그리고 치즈는 더블업 치즈입니다. 요거는 짬뽕탕. 아 뜨거. 새우도 들어갔고, 여기에서 오늘 포인트는 알지? 내가 뭐 넣었는지. 오늘은 여기에 오징어 대신에 오징어 젓갈을 넣었어요. 일단 국물부터 먹어보자. 이렇게 해갖고 여기 새우도 이렇게 있고 국물 먹어볼게요. 시원하게. 너무 맛있어. 그 여기 들어있는 거는 이제 중국 당면. 여기 중국 당면 있어요. 아, 무거워갖고. 여기. 아우, 와, 중국 당면 진짜 맛있다. 중국 당면 좀 건져 먹고 먹을게. 그다음 이거는 짜겠지. 달걀, 치즈. 빨리 먹어야 돼, 이거. 불어. 근데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 부를 때, 짬뽕 국물을 차. 이러면 뭐, 불어도 괜찮아. 우와! 뭐, 살짝 불은 뭐, 짜파게티 맛있지? 먹어볼게요. 해장 최고지. 여러분 짜파게티가 매콤해요. 청양고추랑 이렇게 김치. 네, 중국 당면 넣고 직접 했어요. 당면이 뿌니까 당면을 위로 좀 건질게요. 당면은 한 봉지 다 안 넣고 몇 가닥만 빼갖고 넣었어요. 다 못 먹어서. 중국 당면? 여러분 다들 추천 질착 좀 해주세요. 우리 80병 좀 넘게 보시는데 질착기란 추천 좀 해주십시오. 건더기. 아, 국물. 와. 새우. 아니요, 이거는 부대 배달해 먹고 남은 거. 치즈랑 짜파게티. 여러분 이 소리 알지?
가득 먹기. 어, 젓가락이 무겁다. 물 올려. 이건 아메리카노. 물 올려요, 물 올려. 근데 식당에서 이렇게 팔아요? 짜파게티 끓여줘? 식당에서? 노른자. 노른자 안에다 품어갖고. 요 안에 노른자 있다. 식당에서 팔아요? 저 그걸 몰랐네. 궁금하더라고. 먹고 싶은데, 어, 식당에도 파줄 파나 싶어서. 아, 그리고 나 틈새라면 먹어보고 싶어. 여기 중국 당면. 그렇게 맵다면서요, 틈새라면이? 아, PC방 아니면 안 팔아요? 아니, 이런 거 메뉴로 해갖고 팔아도 돈 좀 남을 것 같은데. 아, 짬뽕장 미쳤어. 진짜 매워. 아니, 그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매운 라면이래요. 틈새 라면이. 그래서 한번 먹어보고 싶어. 아, 이거 짜파게티 안에 아까 끓일 때 고춧가루 넣고 면을 끓였잖아요. 면 사이사이에 매콤함이 다 묻어있어. 요 안에 달걀 엄청 들어있어. 달걀 좀 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매운 라면이래요. 다들 추천, 추천! 우리 추천 40개까지만 가자. 내가 많이도 안 바랄게. 어때요? 좀 해주라. 어? 좀 해줘. 오늘 좀 많이 계시네요. 추천 좀 해주세요. 살에 걸리면 죽어. 그럼 혼자 먹지. 일로 와요, 같이 먹게. 저기 짜파게티 한 그릇 하고 갈래? 달걀. 김치. 짜파게티 빨리 끓여, 빨리 끓여. 추천이 40분이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끓으니까 빨리 먹을게, 이거. 여러분, 이거 빨리 순삭이 되어도 놀래거나, 어, 막 기절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끓으니까. 다섯 봉지니까.
바다님도 오셨습니까? 이게 짜파게티에 계란에 치즈면 진짜 세상 느끼한 조합이잖아요. 근데 고춧가루가 들어가서 그런지 느끼하지 않아. 진짜야. 그리고 마지막에 짬뽕 국물도 한번 넣었잖아요. 칼칼해. 맛있네. 달걀. 컵라면 맛있어요? 궁금하다, 그것도. 여기는 짬뽕 국물에다가 중국 당면 넣은 거예요? 그 여기 들어간 그 팁 있죠? 고개 신의 한 손에. 아, 진짜로. 네, 얼른 끓여다가 주세요. 여기 목젖 달라나겠다. 짬뽕이라도 시키든가, 여러분. 새우랑. 아, 미쳤다, 야, 진짜. 와, 이거 정말 맛있네. 와. 매워요. 매운데 정말 맛있는 거 있죠? 매운데 못 참겠는 거. 그겁니다. 매운데 못 참겠는 거. 짜파게티. 민꽃님 안녕하세요. 달걀 배달 시켜버렸다. 잘했어. 그거야. 먹고 죽어 그냥. 오늘 일요일이야. 다 못 드실 듯 짜파게티는 그럴까요? 과연 그녀는 다 못 먹을까요? 끝까지 지켜보세요. 못 먹을 수도 있어. 살짝 퍼진 느낌이면은 이렇게 국물을 살짝 하면 다시 또 부들부들해지. 이거지. 국물 스킬, 그죠? 아, 맛있다. 이 위에 중국 당면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위에. 원래 짬뽕밥 시키면 당면 들어가잖아요. 그 당면 대신 중국 당면을 넣은 거예요. 페이지님 안녕하세요. 오늘 후식은 우리 어제 열혈이 되신 나도님께서 선물해 주신 아이스크림이에요. 이제 거의 절반 정도 사라졌네요. 아우,
다 녹아나갖고. 이거 한 그릇이 거의 한 봉지네요. 이렇게. 북경 짜장 한 팩에 1980원? 한 팩이면 다섯 개? 그거 좋다. 그거 좋다. 방금 기도에 면 들어갔음. 농심하고 내가 오늘은 짜파게티 먹어도 되는 날이야. CF를 할 게 많아요. 국물을 살짝 여기다 넣고. 한 입에 다 먹을 수 있을까? 한 입에 다는 못 먹겠지? 흉해지잖아. 이렇게 엄청 많은데. 전 집에서 자전거도 많이 타요. 트위스트도 하고 훌라후프도 하고 줄넘기도 하고 걷기를 가장 많이 하는데 달걀 올려갖고. 와우, 달걀 엄청 큰데? 달걀이 거의 두 개. 달걀에다가 먹을래? 자. 먹고 나서 바로 하면 배 아파요. 그래서 저는 거의 공복에 많이 합니다. 아침에 눈 떠갖고. 나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나가요. 이 중국 당면. 우와, 여기 당면 되게 많아. 배에 뭐가 차있으면은 운동하기가 너무 불편해요. 답답하다 그래야 돼? 배 아프고? 우리 밥 먹고 바로 나서 막 달리기 하면 배 아프듯이. 여기 중국 당면. 빙수향이 맞아요? 눈 뜨자마자 뭐라 그러지? 살짝 뭐다 답답하다 그래야 돼? 속이? 그러니까 좀 나가야 돼. 제가 솔직히 말해서 오늘 짬뽕탕을 끓인 이유는 짜파게티가 부르면 먹기가 힘드니까 끓인 것도 있어요. 짬뽕탕도 먹고 싶기도 했고 그렇지만 거의 부르는 거를 많이 방지하려고. 배고플 땐 소주? 에이, 빈속에 소주 잘못 먹으면 속 아파. 밥 먹어요, 밥.
그리고 밥 먹을 땐 입술이 사라지는 점을 이해해 주세요. 입술 발라놓은 게 사라지지? 노른자. 노른자. 부드러워. 살쪄서 몸이 불편해졌어요? 그러면 방법은 살을 빼야 돼. 특히 이제 갑자기 체중이 불어나신 분들은 되게 힘들지. 서서히 불어나신 분들은 괜찮은데 갑자기 부른 사람들 있잖아. 뭔가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고. 네, 짜파게티예요. 옆에 있는 건 짬뽕탕입니다. 뜨거워. 짬뽕탕에 우리 또 새우 많이 들어있으면 좋아하잖아? 이렇게 새우, 새우. 새우, 새우. 밥은 일단 먹어보고. 아, 저는 중국 가면 최소 30분만 불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국 가면 하는 방법 알려줬죠? 그 방법을 좀 써보면 좋습니다. 한번 불려갖고 데쳐서 쓰면은 훨씬 부드럽게 쓸 수 있다는 거. 이게 볶음 요리에 들어갈 때는 잘 안 불고 잘 안 익고 하는데 국물 요리에 들어가면 빨리 익어요. 1분도 안 돼서. 이건 뭐 요리할 게 뭐 있나? 지만 한 그릇 반 남은 것 같아요. 한 봉지 반 정도? 이거 좀 불었지? 그럼 어떡해? 짬뽕 국물. 생명수와 같은 거야. 짬뽕 국물. 네. 제가 만든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만들었다는 거 안 믿을 수도 있어서 쿡방에 남겨놓습니다. 제가 어찌나 의심이 많은지. 이거 네가 했다고? 개구라치지 말라면서. 빨리. 나도님은 지금 아이들 끓여주러 가셨습니다. 아이들이 이거 먹었더니 먹고 싶어한대. 변비? 나 변비가 내가 만약에 있었으면 이렇게 못 먹었어요. 내가 변비가 있었지? 나는 많이 못 먹는 사람이었을 거야. 진짜 일요일도 다 지나갔네. 노래 너무 잘 가서 탈이지. 간지러워. 느낌이 무서운데? 들어줘라. 원래 선거날 출근 안 하지 않아요?
하긴 다 성공하고 회사 나오라고 하더라. 국물 살짝. 다음에 계란 노른자야. 자. 그릇이 좀 지저분하네. 닦느라 정신없구만 내가. 국물 좀 먹고. 그래요, 우리 김생님 말대로 추천 좀 하고 봅시다. 여기에 있는 거는, 여기 조그만하게 생긴 거, 이거는 당근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고추네. 어, 왜 안 보이냐? 새우래. 오징어 젓갈 넣었는데 안 보여? 내 눈에만 안 보여? 아, 별명. 이름이 김새 뭐 이렇게 되시나보다. 성함이 감사합니다 러너님. 아, 계란 노른자랑 진짜 잘 어울린다. 살짝 이제 늦게 질라 그러네. 배부른 것보다 살짝 그 늦게 질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게 있어. 아우, 짜파게티 다 사라졌다, 이제. 매워. 땀이 너무 많이 나. 아, 맛있어. 한 숟가락 남았는데 막. 진짜 맛있다. 느끼한 것도 느끼한데 진짜 맛있어. 원래 짜파게티는 느끼한 맛에 먹는 거지. 러노님도 짜파게티 방송하세요.
떠들어. 어휴, 야야야, 떠들어봐. 주말이잖아. 김치. 맛있다. 내 짜파게티는 여러분 다섯 봉지는 조금 배부른 것보다는 느끼해. 불닭도 솔직히 좀 뭐라 그러지? 좀 느끼하거나 그런 것만 없었으면은 더 먹었는데 느끼하더라. 남길게요. 조금 늦게 해갖고 못 먹겠어. 국물만 조금 먹자. 얼큰해. 맛있어. 속 안 아파요. 속이 왜 아파? 여러분, 그러면 오늘 짜파게티는 진짜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짬뽕 만드는 거 제가 팁 알려드렸잖아요. 꼭 그 방법 해보셨으면 좋겠어. 만약에 오징어를 그냥 넣으실 것 같으면은 소금 간을 조금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알았죠? 여러분, 이제 좀 치우고 이제 후식을 조금 준비를 해볼게요. 후식은 뭐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또 팬분이 선물해 주신 아이스크림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릇이 내 스타일이라고? 러너님이 고생했다고 10개를 감사합니다. 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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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시. 그리고요 좀 보내고 올게요. 배웅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좀 더 느끼해 했을 수도 있어. 다녀오겠습니다. 좀만 기다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요리쌤이에요. 오늘 제가 준비한 후식은 베스킨라빈스 요 파인트인데 네 개예요. 요 파인트 컵 4개. 요거는 제가 산 게 아니라 저희 방에 열혈이 되신 나도님께서 열혈이 되셨다는 기념으로 저에게 선물 보내셨습니다. 정말 소중히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님. 네. 제가 가지고 온 건 총 4가지 맛이고요. 하나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하나는 사랑에 빠진 딸기, 또 하나는 뉴욕 치즈케이크, 또 하나는 초코나무숲? 그린티 초코나무숲인가? 그렇게 총 4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몬드 봉봉을 가지고 오려다가 너무 다 너무 바닐라류여갖고 하나는 좀 초코초코하면서 그린티 있는 걸로 갖고 왔어요. 근데 지금 얘가 뭔지는 몰라요. 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네요. 얘는
맛있겠죠? 블루베리 잼이 들어가 있는. 또 여기 안에 치즈케이크도 들어가 있습니다. 잘 먹도록 할게요. 뭐가 아니야. 아몽드 봉봉을 빼냐고? 그러게 말이야. 내가 오늘 좀 예의가 없었네. 다음엔 아몽드 봉봉으로 하프갤런으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어떡해, 너무 맛있다. 나 배스킨라빈스에 좀 부탁이 있는데, 요거 있잖아, 요거. 이거 좀 없애면 안 돼? 이거? 이걸 그냥 이렇게 빤빤하게 해갖고 스티커처럼 붙이든지, 이런 요철을 좀 없애면 안 돼요? 여기 사이에 아이스크림 들어간 거 빼먹느라고, 정신이 없어. 응? 야, 아이스크림 엄청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 여기 자꾸 껴! 이거 좀 없애면 안 되냐고요? 이거 좀 없애줘요. 이렇게 요플레 뚜껑같이 쫙쫙 잘 빨아먹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혀놀림이 굉장히 섬세해진다고, 얘가. 그러다 나중에 갑자기 혀가 마비가 온다고. 햇봉걸림 안녕하세요. 민원을 넣어? 이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쌍수리였네. 그러네. 먹어볼게요. 여기 안에 있는 거는 치즈케이크. 여기 치즈케이크 들어있다. 숯길 향상? 혀가 쥐 내린다니까. 혀 끝으로 굉장히 섬세한 작업을 합니다. 약간 우리 감자탕 뼈 발라먹을 때 발골 숯길 늘어나듯이. 맛있다 이거. 아, 진짜 맛있다. 아리짱이 뭐만 하면 야하대. 서희랑님 안녕하세요. 맛있다. 저는 이거 그 뭐지? 저희 동네 연향점에서 샀는데 거기 직원분이 굉장히 친절하셔. 내가 여름이어갖고 음료 마시는 사람, 매장 와서 먹는 사람, 또 배달 주문, 그리고 와서 사갖고 가시는 사람 굉장히 많더라고. 그래서 여름엔 더 바쁘시겠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막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 끝까지 인사 끝까지 막 잘 해주시고. 내 짜파게티 다 먹었어요. 짬뽕탕은 조금 냉겼어. 이거 먹으려고. 그리고 너무 더웠어. 그 일단 좀 느끼했음. 네, 그 바로 옆에 마트도 있고 롯데리아도 있어요. 롯데리아도 있고 다이소도 있어. 다 있어 거기. 앞에 뚜레쥬르도 있고. 없는 게 없어. 거기 이제 매일 시장이 열거든요. 갔는데 산딸기가 나와 있더라. 진짜 맛있어 보였어. 산딸기. 이거 아리짱님 살짝 그 맛 나요. 어제 먹었던 블루베리 식빵. 거기다 올려 먹어도 맛있겠다. 이거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블루베리가 그득그득 들어있는. 그리고 치즈케이크도 들어있어요. 나 이거 좋아함. 반찬도 팔아요. 반찬도 팔고 그 김치도 팔고. 근데 나는 한 번도 사 먹어본 적은 없어. 근데 사는 사람들 진짜 많더라고요. 내 체에는 아몬드 봉봉이다요. 나도 내 체에는 그거야. 카라멜 프라린 치즈케이크. 그리고 그것도 없었어. 스노우 치즈 초콜릿. 바람사는 이거는 블루베리. 그리고
사랑에 빠진 딸기도 있어요. 거기는 초콜릿이 얇게, 초콜릿, 딱딱한 초콜릿이 얇게 이렇게 들어있고, 거기에 치즈케이크도 들어있고, 딸기잼, 딸기잼 들어있어, 딸기잼. 초코가 대놓고 이렇게 있어. 근데 원래 아이스크림 안에 들어간 초코는 잘 안 녹잖아요. 근데 걔는 잘 녹아. 그래서 좋아. 우리 아이스크림 안에 들어간 그 초콜릿은 뭔가 따로 녹아서 짜증나잖아요. 걔는 안 그래. 엄청 많이 잘 녹아. 치즈케이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근데 이거 내가 봤을 때 블루베리만 들어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베리류는 섞어서 들어간 것 같아. 보니까 얘는 딸기야. 얘는 딸기고, 이쪽에 이렇게 보면은 이 오른쪽에 이쪽에 약간 보라색 빛은 블루베리고, 얘는 딸기야. 딸기. 어머, 나도님이 또 잘 먹는다고 100개를. 나도님 감사합니다. 진짜 아이스크림도 이렇게 주시고 진짜 감사해요. 이럴 때는 이걸로 해야겠어. 나도 짱, 나도 짱,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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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나도 짱, 나도 짱,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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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아, 감사합니다 나도님. 두시 두시 감사해요. 여기에 딸기잼이 완전 많이 들어있네. 여기 딸기잼 덩어리가. 애들한테 칭찬받은 기념? 애들아, 엄마 많이 사랑해주라. 엄마가 뭘 해줘도 맛있게 먹어주라. 알았지? 블루베리. 안녕. 반가워. 이건 매워. 아, 매. 아, 매워, 매워. 이건 먹을 수 없어. 매워, 매워. 아, 매워, 매워. 아, 매워. 봐봐. 이모 먹어볼게. 아, 매워. 아, 매워, 매워, 매워. 뚜시뚜시가 느낌 있어? 뚜시뚜시. 쿠네는 5학년이야? 미안해. 저 아줌마 장난 똥 때리나. 응? 하프겔론도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에 한번 전에 한번 콩님인가? 아이스크림 하프겔론 주셨잖아요. 그거 앉은 자리에서 다 먹었어. 저 아줌마 왜 그러냐고. 하프겔런을 다 먹었습니다. 봐, 이쪽에는 딸기지? 딸기. 여기는 블루베리고. 그러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블루베리만 있는 게 아닌가 봐. 고춧가루? 그러기엔 내가 너무 딸기랑 블루베리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았나? 내가 아이스크림을 진짜 좋아해. 이거는 팩트예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나 막 아이스크림 종류도 안 가리고 다 잘 먹는 거? 쌤, 배가 부른데 계속 먹고 싶은 건 진짜 맛있는 걸 못 먹어서 그런 거 맞죠? 진짜 맛있는 걸 못 먹어서가 아니라 덜 먹어서 그래. 덜 먹었어, 덜 먹었어. 응? 얼른 더 먹어요. 배가 빠드가 안 찬 거야. 헛배 부른 거야. 막 음료수 같은 거 많이 먹어갖고 헛배 부른 거지 배 부른 게 아니야. 와, 너무 맛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이거 뭐지? 사이즈마다 통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사이즈마다. 고기를 안 먹어서. 과자랑 빵 너무 많이 먹어서. 과자랑 빵은 주식이 될 수가 없어. 말 그대로 그냥 양만 많은 거지 든든하지가 못해. 그래, 곱기가 빠졌네, 곱기. 치킨 먹어요, 치킨. 근데 저는 짜장라면 아니면 쟁반짜장 이렇게 둘 중에 고르라고 하면 저는 쟁반짜장. 난 그게 맛있어. 그러니까 짜장라면은 말 그대로 살짝 느끼한 느낌이 나는데 쟁반짜장은 안 느끼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쌤 맨날 치킨 고기 먹었는데 밥을 안 먹어서 그러니까.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당이 땡인데요. 여러분, 그리고 당, 말 그대로 당은 탄수화물이잖아요. 탄수화물이 분해돼서 당이 되잖아요. 근데 그 당이 사람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은 세로토닌 분비가 낮아진대. 그래갖고 자꾸 짜증이 나.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물질이에요. 근데 그게 안 나오니까 당이 떨어지면 사람이 짜증나. 그리고 두뇌 회전에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친대요. 그러니까 눈 뜨서 밥을 먹어. 눈을 뜨면 기분 좋게. 그래, 자꾸 합리화 시켜. 그래서 막 먹어, 계속 먹어. 여러분, 와사비 콩과자 같은 거죠. 콩, 두부과자나 콩과자 그런 거 먹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거는 단백질이잖아. 탄수화물 아니다. 안 그래? 얼마 남지도 않았어. 와사비 콩과자 맛없어요? 왜? 이거 떡뻥이랑 먹을까? 떡뻥? 떡뻥이지! 여러분, 이거 떡뻥 아닙니까? 떡뻥? 내가 지금 뭔가 잊고 있었네. 내가 뭘 잊고 있었어. 뻥튀기인데 떡뻥튀기. 내 머리 잊고 있었다니까? 아, 정말. 여러분들도 너무 더워서 까먹고 있었지? 이게 사이사이에 떡이 있어갖고 잘 안 보여. 어우, 말랑말랑한 식빵에 카스테라. 여러분, 카스테라에다가 한번 바닐라 아이스크림 올려서 먹어봐요. 개꿀, 왕꿀. 내가 잊고 있었네. 아니, 오늘 어쩐지 이거 베스킨라빈스 가면서 옆에 마트가 있거든요. 아, 거기서 뭘 사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 뭐지 뭐지 했다가 넓적한 뻥튀기였어. 접시 뻥튀기. 그게 없었어.
나는 진짜 두리안은 너무 맛있게 먹었고 두리안 사탕을 못 먹는 걸로. 로투스 아 그거 너무 달든다. 달더라. 진짜 두리안 사탕은 구라가 아니라 진짜 그런 표정이었어. 진짜야. 내가 근데 두리안 너무 맛있어. 여러분 방송 잘 딱 터져도 놀래면 안 돼요? 갑자기 네트워크가 이상하네. 왕맛 왕맛. 아 가져가요. 왜 먹질 못하니. 방송 끊겨요? 아닙니다. 다행이야. 이제 그만 놓아줄까? 이것도 먹을 수 있는 걸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먹었다. 이제 놓아주자. 왜 이렇게 맛있는 거냐고? 초콜릿이니까. 이게 꿈에? 우리 아들이 다른 닉네임 이쁜 거 많은데 왜 1, 2, 3이냐고? 하나도 셋이 있다. 그동 새로 퍼도 될 듯. 놔줘요. 알았어. 두 번째 거 갖고 올게요. 이번에 뭐가 나올까? 이번엔 약간 느낌이 사랑에 빠진 딸기일 듯? 여기 약간 시커멓게 게 보이는 거 보니까 뉴욕 치즈? 아니 약간 위에가 시커멓게 역시 사랑에 빠진 딸기. 여기 초콜릿. 아 이거 봐. 이거 또 다 붙었어. 아 정말 또 나의 또 스킬을 보고 싶어 갖고 이것이 다 붙었어 여기. 근데 여기에 있는 초콜릿은 살짝 그 초콜릿 같아. 뭐냐면은 다크 초콜릿. 뭔가 달달한 느낌보다는 쌉쌀한 맛이 좀 더 많아요. 이거 총 네 통. 이 글자 그대로 파먹고 있어요. 엉덩이로 이름 쓰기가 아니고 혀로 이름 쓰기야. 샤베트 레인보우 샤베트. 레인보우 샤베트 샤베트 종류 좋긴 좋은데. 그 샤베트 종류는 잘못 먹으면 너무 불량식품 맛이 나갖고. 여기에도 치즈케이크 들어있지? 자.
그러니까 잘못 먹으면 너무 샤베트 종류는 그냥 이런 게더 고급져. 자기 한입 먹을래? 우리 남편 요즘에 뭘안 먹네. 무슨 맛이야? 그거는 아마 뉴욕 치즈케이크랑 초코나무숲 그린티 들어있는 초콜릿. 초코만 먹어야 돼. 요즘 자꾸 치통이 있대요. 그래갖고 막뭘못 먹겠대. 근데 나만 잘 먹고 있어. 근데 이거 진짜 맛있긴 하다. 얘가 진짜 잘 녹아요. 이거 초콜릿이. 봐봐, 집으면 순간 손에 다 녹았어. 딱 이렇게 집었잖아? 좀 지나서 좀 지나잖아요? 그러면 손에 다 녹아버려. 이렇게. 손에 열기 때문에 다 녹아. 교정기 꼈을 때, 그 교정기 끼면 진짜 뭐잘못 먹어갖고, 자체 다이어트가 된다고 막 이러시더라고. 근데 여기 미혼이신 분들이 많아요? 내 방은 거의 반반 정도인 것 같아. 미혼도 있고, 기혼도 있고, 그냥 절반 정도? 잘만 먹었어요, 김새님? 잘했어.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그냥 쓰러져. 아, 세상 공인도 조심조심. 그거 잘못 먹다가 삑사리 나면 죽게 아프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잘못 딱 씹다가 삑사리 나면은 그게 탁 건드려갖고 엄청 아프다며. 미나님, 안녕하세요. 이별? 누군가 이별합니까? 왜 이별합니까? 동생이, 내 친동생이, 뭐지? 내가 만약에 아기가 생기면은, 언니 아기 이름이나 혹시 태명을 별이라고 하래, 별. 이별하니까 생각, 별이라고 하래. 그래서 내가 너무 예쁘다 내가 그랬어. 왜냐면 별아 별아 그러면 예쁘잖아요. 별 하늘의 스타도 되고 의미가 좋잖아. 반짝반짝. 근데 우리 남편 성이 이씨야. 성이랑 같이 부르니까 애가 갑자기 너무 슬퍼지는 거 있지. 그래갖고 야 그거는 조금 생각 좀 해봐야겠다고. 아, 우리도 이신데, 아, 진짜요? 아, 너무 이별이어갖고, 너무 애랑 만나자마자 헤어져. 만나자마자 사라짐이야. 말이야. 만나자마자 안녕. 갑자기 슬퍼져. 그러니까 별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좋은데. 한별, 예쁘다. 그 중간에 한자, 한이라는 글자가 있어갖고, 괜찮은데, 외자로 짓는다면 조금 슬프지야.
어머. 여기 위에 쌀뻥탱이. 쌀뻥탱이 올려갖고. 아니 이렇게 아이스크림 위에다가 뻥튀기 올려갖고 팔아도 되겠다. 그 테이크아웃 그런 전문점에서 맛있는데 이렇게 뻥튀기 올려갖고. 아 큰별 작은별? 아 귀엽다 이름. 큰별 작은별 막내별. 여러분 쌀뻥탱이 맛있다. 쌀뻥탱이에다가 먹으면 진짜 맛있네요. 오. 왕별. 아, 동생이 그렇게 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생각 좀 해본다 그랬어. 막둥이는 아들. 막둥이는 이제 별 말고 한자로 써. 성. 이성. 별 성자 써갖고. 용가리. 용용. 용가리 귀엽다. 여러분들도 바닐라 많이 좋아합니까? 이런 그렇게 하얀 색깔 아이스크림. 전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너무 좋아요. 무조건 쪼꼬 먹는 사람들도 있잖아. 아휴, 아리짱님 요즘 초코도 비싸더라. 예전에는 아이스크림 좀 할인하는 데 가면 초코도 좀 쌌거든요? 지금 안 그래. 내 이름 알고 놀랬어? 아, 진짜요? 내 이름 너무 쉽지? 내 이름은 너무 흔해. 이름 이쁘다고? 아이고 아니야, 나 이름 별로 안 이뻐. 어렸을 땐 뭔가 들어간 게 좋았는데 지금은 바닐라가 좋아해요. 왜냐하면 뭔가 부리고 막 올려도 잘 어울려. 아 뭘 뭐 뿌리고 올려도 맞아 맞아. 약간 베이직한 느낌이죠? 딸기 시럽을 넣어도 맛있고 초콜릿을 넣어도 맛있고 하니까. 아니야 근데 내 이름이 조금 뭐라 그래 흔한 이름이라. 민지라는 이름이 흔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잘 알아먹었어. 엑설런트? 나는 그 엑설런트 중에 금 색깔이 맛있다. 엑설런트도 금 색깔이 좀 더 노래요.
아, 진짜. 치즈 크래커 하나 갖고 와볼까? 치즈 크래커. 게리 치즈 크래커. 좋았나 골든. 아니 근데 그거는 이게 딱 까서 먹는 거라 막 좀 지나면 손에 다 녹아갖고 어렸을 땐 그거 먹다가 손에 다 흘린 적도 많았어. 지금 나이 들어서 먹었을 때는 이제 스킬이 좀 늘고 하니까 흘릴 일은 별로 없지만 어렸을 땐 진짜 많이 흘렸던 느낌. 여기 겉에도 막 치즈가 다 묻어있어. 이거 게리 치즈 크래커. 게리 치즈 크래커. 치즈가 녹아도? 예, 근데 비슷해요. 녹거나 안 녹거나. 왕 맛있다, 이거. 제가 이거 크래커 식감이 약간 제크나 리츠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이스크림에 제크 부셔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 그 느낌이야. 파우치는 그 느낌이야. 아이스크림에 꼬깔꼬는 그 맛있지. 진짜 나쁘지 않아요. 게리 치즈 크래커 진짜 맛있어. 근데 이거 부셔 먹으려면 살짝 이 아이스크림이 녹아야 돼. 딱 넣고 두 개. 세 개. 세 개 넣고 부시. 1588-9299 건 어디예요? 이 안에 있는 치즈가 어제는 막 녹아갖고 부드러웠잖아요. 근데 아이스크림 안에 들어가니까 딱딱해졌어요. 그래서 살짝 그 초콜릿 살짝 굳은 거 녹이는 느낌이에요. 겉에가 살짝 초콜릿 굳은 애 녹은 것처럼 초콜릿 먹는 것 같이. 이게 뭐야? 하겠지?
빵 맛있는 거. 다 부셨어. 맛있다. 난 또래오래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내가 전에 먹었을 때 또래오래는 양념이 너무 그냥 아무 맛이 안 나고 물엿 맛밖에 안 나더라고. 너무 달고 매콤한 맛보다는 그냥 달다? 과자가 이 겉에 치즈가 딱딱해야 될 것 같고 더 맛있어. 뭔가 사탕 같아. 사탕. 사탕, 얇은 사탕 씹어 먹듯이. 애들이 좋아할 맛?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니까. 또 어떤 데는 뭐라 그러지? 튀김옷이 너무 과자 같아갖고, 그러니까 그 겉에 이렇게 크리스피한 그런 가루들이 너무 가루가 많아갖고, 입천장이 다 까지는 애들도 있어요. 난 그거는 조금 비추. 안 좋아해요, 그런 거는. 너무 겉에가 막 바삭바삭, 바삭바삭보다는 그 요철 같은 게 많아갖고, 막 입 안에 막 입천장 까질 만한 애들. 그 코, 좋아한다고. 그 혐 반대말. 애들 맛있대요? 맛있다. 살짝 녹아갖고. 와, 이거 맛있네. 역시 아이스크림인가? 저도 모르는 거 너무 많아. 나 갑분싸도 어제 알았어. 갑분싸? 맞아. 갑자기 분위기 따진다. 그런 말을 왜 쓰는 거야? 근데 뷔페 같은 데 다녀보면 BBQ랑 BHC가 튀김 정말 잘하는구나 느껴져요? 나는 BHC 닭이 진짜 크다라는 걸 느꼈어. 다 먹었어. 무서워요? 내가 뭘 했다고? 내가 뭘 했다고 무서워져? 그 튀김도 진짜 촉촉해. 내가 그걸 왜 느꼈냐면은
그 진짜 닭을 잘 튀기는 스킬은 닭 가슴살에 있거든. 응? 진짜 닭 튀기는 스킬은 가슴살을 어떻게 튀기느냐가 관건이에요. 근데 가슴살을 딱 찢어서 먹었는데 안에가 촉촉하니 진짜 대박이더라고. 저 엊그저께 BHC 먹었잖아요. 진심이야. 놀랬어, 나도. 원래 BHC를 그렇게 자주 먹었던 사람은 아니지만 먹고 놀랬다니까. BHC 맵스터?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먹을게요. 아, 진짜? 매워서? 아, 여러분, 매운 치킨 추천 좀 해줘요. 왜 매운 치킨이 잘안 보이냐. 그 페리카나 저번에 먹었던 멕시카나야? 멕시카나에서 먹었던 그 뭐야? 그 콩님이 선물해 주셨던 땡초 치킨 그것도 그렇게 많이 맵진 않았어요. 진짜 딱 맛있게 매운 정도? 그러더라. 하나 더 갖고 올게. 조금만 쉬었다가. 여러분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집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 팔 이제 빼야겠다. 아우 아파. 고무줄. 여기에 잡아먹고 있었어, 고무줄이. 봐봐. 고무줄. 고무줄 보여? 갖고 올게,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갖고 올게. 이번엔 서영 거 보니까 뉴욕 치즈케이크야. 안 뜯어져. 또 똑갈이 많이 묻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건의 좀 해봐봐. 뉴욕 치즈케이크. 아, 종이 호일. 그것도 좋다. 호일. 그것도 괜찮네. 아니야. 그냥 발골 스킬을 늘리기 위한 기술 향상이라 생각해요. 나도 이거 좋아해요. 나 이거 진짜 좋아해. 뭔가 뉴욕 치즈케이크의 요 하얀 색깔 아이스크림은 더 눅진눅진해. 치즈 맛이 많이 나요. 필요도 없는 발골 스킬을 말이야. 난 이미 닭 발골계 마스터인데 말이지. 한통더 있어요. 아이스크림 네 통.
글자대로 파먹었어 다. 혀끝에 지날 듯. 진짜 그런 거 있잖아. 발라먹거나 그렇게 후벼 파는 거 조사해서 먹는 애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생선 아니면 뼈에 붙어 있는 거 아니면은 갑각류 이런 애들 있잖아요. 진짜 잘 발라먹어요. 특히 생선을 딱 구워놨을 때 헤집어 놓거나 가운데 뱃살만 이렇게 딱 젓가락으로 뽑아서 막 지저분하게 먹는 거 꼴을 못 봐. 정말 고양이가 나한테 저 나쁜 년은 나한테 진짜 살점 하나를 안 남겨준다면서 그렇게 욕할 정도로 잘 분리해 먹습니다. 진짜 화석 마냥 뭔가 고대 유물에서 파낸 생선 뼈 마냥 살 하나도 없이. 그리고 뼈도 거의 안 나와요. 다 씹어 먹어 뼈도. 뭔가 오래된 화석은 살이랑 이런 건다 썩어 문드러지고 뼈만 남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유적지인가? 아니 원래 뉴욕 치즈케이크에 이런 크런키가 많이 있었나? 치즈케이크보다는 요 크런키한 게더 많네요. 이거는 아이스크림 자체가 치즈 맛이야. 아포카토? 그거 맛있죠? 근데 그거 진짜 잘못 먹으면 너무 써. 마지막 초코도 기대된다. 원래 요한 통에 세 가지 맛을 담을 수가 있어요. 원래는 세 가지 맛을 골라주라 그래. 근데 난한 통에 하나씩. 그게 좋아. 맛이 막 섞이니까. 그것도 먹어보고 싶다. 젤라또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다면서요? 나도님, 알겠습니다. 어디 가시나요? 잘 가요. 안녕. 통당 7,200원. 한 통에 7,200원. 파인트 가격이 원래. 안녕히 가세요, 나도님. 젤라또는 쫀득한 아이스크림이에요. 맛있어요, 그치? 그게 다르대요. 그 아이스크림 안에 그, 뭐지? 젤라틴을 조금 넣어갖고 살짝 젤리랑 아이스크림에 섞인 맛? 하여튼 더 쫀득쫀득해 쫀쫀 일명 터키 아이스크림 같이 먹으면 쫀득쫀득 감자 뽑으러 그래도 해가 좀 넘어가야 뽑기가 수월하겠다. 맛있게 뽑으세요. 맛있게 뽑으세요.
상처 안 나게 잘 뽑으세요. 나 예전에 고구마 한번 뽑으러 갔다가 호미로 고구마 상처 다 냈다고 뒤지게 혼났어. 턱대 아이스크림이랑 뭐 비슷하겠지? 내가 생각해도 좀 같은 거 아닌가? 그 턱대 아이스크림 막차 막 장난치는 아이스크림 있잖아. 쫀득한 거. 맛있다. 역시 아이스크림인가?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면서 먹으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나를 너무 지켜보고 있어. 말을 안 해. 내일 메뉴는 아직 안 정해졌어요? 아, 내 메뉴 그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아니 되게 쫀득하다고 막 그러더라고. 예전에 제가 무슨 어디야? 젤라또 파는데 커피도 팔고 하길래 가서 레몬 아이스크림인가? 젤라또 아이스크림 중에 진짜 맛있어. 샤베트인데 뭐라고 해야 돼? 샤베트가 쫀쫀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아 원래 샤베트는 샤락샤락샤락 하는 맛으로 먹는 거잖아. 알더라고? 짜파게티 먹고 왔지? 금연님 짜파게티 먹고 왔죠? 맞아 맞아 맞아. 메가톤바같이 쫀쫀한 거. 근데 이제 맛이 레몬 맛이면은 상큼하잖아요. 그러니까 느끼한 아이스크림이 쫀쫀한 건 이해를 하겠는데 상큼한 게 쫀쫀한 거야. 너무 놀랐어. 상큼한데 쫀쫀해. 쫀쫀한 메가톤바. 와, 근데 금연이 70일 동안 했다면은요, 두 달 한 거 아닙니까? 대박 아닙니까? 상 쫀아. 상당히 쫀쫀해? 저도 어렸을 때 빵빠레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빵빠레. 그 빵빠레만의 그 느낌이 있어.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 항상 그 빵빠레 먹을 때 이제 이게 이렇게 컵에 들어 그 플라스틱에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 나중에 뺄 때 잘 안 빠져갖고. 빠 조그마. 난 그 빵빠레에 대해 기억이 뭐가 있냐면은 예전에 내가 살았던 집 앞에 슈퍼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구멍가게 같은 그런 거였지? 근데 아 엄마가 내 머리를 묶어줄 때는 꼭 아이스크림이 내 손에 있었어. 빵빠레가. 아 그 빵빠레 먹으면서 막 엄마가 머리 만지면서 머리 묶어줬던 기억이 있어. 바닐라? 바닐라 좋지. 그리고 아빠가 맨날 제크에다가 딱 그 아이스크림 올려갖고 투게더 올려갖고 이렇게 딱 줬었는데 까나페같이 핑거푸드 마냥 그거 먹으려고 앞에서 뽀지락뽀지락 거렸어. 빵빠레가 얇아졌어요?
내가 큰 거 아닐까? 내가 컸다 생각하자. 옛날에 엑설런트도 하나를 다 먹기 전에 막 녹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가 큰 건지 작아진 건지 하나를 다 먹어도 안 녹아. 아, 이 아이스크림의 맛을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아, 진짜 그냥 치즈랑 아이스크림 다 섞어놓은 맛. 원래 눈치게임 시작한 사람이 일하는 거 아니야. 김새님, 그 거북이알 혹시 먹다가 나중에 거의 마지막 되면은 그 튜브 같이 생긴 그 뭐지? 거북이알 그 겉에 있는 거. 그게 뿅! 다 나와갖고 한 번에 입에 쇽! 다 들어가지 않아요? 나 깜짝 놀랐어, 옛날에 먹다가. 마지막 포인트야, 그게? 진짜 그렇구나. 마지막에 딱 먹다가 그게 갑자기 슉 다 나와. 하고 입에 오 이렇게 다 들어오고. 거북이는 쪼꼬맛이지. 뭘 모르구만. 나 이제 그것도 좋아했어. 폴라포. 폴라포? 폴라포? 맞나? 포도맛도 있고 소다맛도 있고. 내 입이 점점 얼어간다. 발음이 잘 안 된다. 대롱대롱. 대롱대롱 아시는 분? 그 무슨 플라스틱 그 케이스로 노란색깔 오렌지 모양인가? 이렇게 돼갖고 위에 녹색깔로 그 꼭지 있고 이렇게 뚜껑 이렇게 뚝 열어오면은 그 안에 샤베트 같이 오렌지 맛 샤베트 긁어먹는 거 그거 맞지? 쌤 막 우걱우걱 드시지 않는데 어느 순간 보면 음식이 사라져 있어요. 신기해. 잎사귀가 숟가락이에요, 그거? 왜 나 그 기억은 없지? 아, 잎사귀가 숟가락이야? 진짜요? 아, 대롱대롱. 대박 사건이다, 진짜. 그 샤베트 맛있어. 내가 좀 뭐라 그러지? 막 정신없이 많이 해요. 막 뭐라 그러지? 예를 들면 이게 막 있으면 이렇게 막 먹는 스타일은 아닌데 한 번 먹을 때 뭔가 입에 많이 넣나 봐. 조용조용하니. 막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먹었는데 막 이렇게 막 퍼가지고 막 요란하게 막 먹는데 막 엄청 찔끔도 하고 막 이렇게 막 먹는 스타일은 아니고 조용한데 한 숟가락을 겁나 퍼. 한 숟가락을 겁나 왕창 퍼갖고 한 입에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저 궁금한 게 배부르면 눕고 싶을 텐데 어떻게 움직이세요? 그 순간이에요, 순간. 입이 갑자기 얼어서 왜. 그러니까 순간 그 눕고 싶은 거를 순간 그냥 나가버려. 집에 있지 말고 나가버려. 집에 있으면 자꾸 눕고 싶으니까.
난 배부르면 눕기가 싫어. 쌤은 꾸준한 속도로 꾸준한 양을 하루 종일 먹는 거죠. 그러네. 제가 좀 정신없이 먹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좀, 좀 조용히 많이 먹는 스타일. 아니 근데 여러분 진짜 너무 배부르면 눕고 싶어요? 아니 막 속이 더부룩해서 눕기가 싫지 않아요? 막 소화 빨리고 시키고 싶어갖고 더 돌아다니고 싶고 안 그래? 난 배부르면 누우면 미쳐버리기 힘들어갖고 안 돼. 되게 천천히 먹는 것 같은데 정신 차려보면 클리어. 김선생님 너무 정신을 안 차리고 있었던 거 아니야? 너무 넋놓고 보고 계셨던 거 아닙니까? 배부르면 누우고 싶어요? 그럼 뭐 누워야지. 그거 어떡해. 누고 싶으면 누워야지. 몸에서 시키는데 말이야. 뭔가? 뭔가? 이거 인터넷으로도 팔고, 그 뭐지? 다이소에서도 팔아요. 난 이거 다이소에서 하나에 여기 1,000원이라 써있지? 하나에 1,000원 줬어요. 1,000원? 이름이 게리 치즈 크래커. 다이소가 더 싸요. 근데 여러분 다이소도 비싼 건 또 비싸. 다 싼 것만은 아니에요. 과자뿐만 아니라 뭐 그릇이나 뭐 생필품 같은 것도 비싼 거는 또 비싸더라. 이건 진짜 빈통인 줄. 배는 부르진 않아. 살짝 추울 뿐. 살짝 추운 거 빼고는 배는 부르지 않아. 투게더보다 작은 거죠. 하나는 투게더보다 작죠. 당연히. 근데 한 개당 거의 340g 정도예요. 그러니까 20g에다가 100 32g? 다 하면은 1320g. 네 통에. 통 4개에 1320g. 통 4개에. 아니, 1360g이지. 1.3kg. 1.4kg 정도 되겠다. 한 가지를 많이 먹으면 질리는데 쌤은 너무 대단해요. 감탄. 한 가지 많이 맞아. 한 가지 많이 먹으면 질리긴 해. 네 통. 파인트. 맞아. 배가 차긴 해요. 아니 배가 차가워진다고.
배가 부르다는 게 아니라 배가 차가워져. 어, 타이거즈님이 별풍선 3개 감사합니다. 이거 좀 내 똥이에요. 내 똥입니다. 새 똥이 아니라 내 똥이에요. 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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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물 좀 버리고 올게. 뭐라 그래야 돼? 다녀오겠습니다. 차가운 거 먹었더니 화장실이 가고 싶네. 금방 올게요. 다녀왔습니다. 빨리 왔지? 그냥 화장실만 갔다 왔어. 마지막. 자. 졸릴 때도 먹어본 적 있어요? 졸릴 때? 저도 먹는 약으로 자부심을 느끼는데 방장님한테는 못 이기겠어요. 먹는 양, 나 많이 못 먹어요. 마지막. 이거는 마지막 쪼꼬야. 내 쪼꼬랑 그린피. 오, 나름 조금 붙어 있어. 위에. 초코나무 숲? 이름이? 초코나무 숲인가? 될 거야. 초코나무 숲. 와, 녹차 향 대박. 많이 난다. 수면욕. 저는 수면욕은 조금 이기는 것 같아요. 잠자는 건 좀 이겨요. 뭐 너무 잠 오면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는 수면욕구는 조금 이기는 편이에요. 아니 근데 한 가지를 많이 먹는 건 조금 힘들긴 해. 막 라면 최대 몇 봉 이러는 솔직히 힘들어요. 나중에 물리거든. 근데 막 이것저것 먹다 보면은 한 가지를 많이 먹는 것보다는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걸 마지막에 먹길 잘했다. 맛이 다른 애들보다는 상당히 세요. 와, 녹차 맛. 아, 그리고 여기 안에는 요게 들어있어. 초코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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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4개인에 들어있는 거. 짭짤해.
게 아니라 안에 과자가 엄청 짜요. 외국 과자 같이. 이 안에 질감은 칸초. 칸초 껍데기. 칸초 그 조건 부분 말고. 이상한 초콜릿도 있다. 자, 아이스크림 뭐 먹어볼래요? 왜 뭐든 마다 해? 아, 근데 이게 초코에 비해서는 뭔가 쌉싸름하다. 그냥 쪼꼬보다는. 쿠잉크 같은 과자가 있어요. 난 그건 뭘 아니야. 단식 투쟁은 아니고. 자기 단식 투쟁이에요? 녹차 맛이 더 센 것도 센 거고, 초코도 그렇게 달지가 않아요. 방장님이 아이스크림 한 입 먹을래? 이러면서 줄 때 표정이 이거 먹으면 혼나 표정이야. 내가 이거 근데 뭐라 그러지? 다른 아이스크림에 비해서 솔직히 약간 젤라또 느낌 같아요. 쫀쫀해. 뭐라 하지? 아이스크림이 쫀득쫀득한 편이에요.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쫀쫀한 느낌? 쫀득한 느낌? 나쁘지 않음? 왜 색깔이 좀 극혐이야? 색깔이 너무 슈렉인가? 와, 신기하다 이거. 진짜 신기하네 이거. 쫀득쫀득. 아하. 어허. 그러지? 달콤 짭짤함? 근데 이거 그린티 아이스크림도 안 단 건 아니에요. 얘도 단기가 있어요. 근데 쌉싸름한 맛이 더 크겠지? 근데 초코가 생각보다 덜 달아. 그래서 좋아요. 생긴 건 제일 달아 보이잖아요. 안 그래. 도리어 아까 사랑에 빠진 딸기가 더 달았으면 달았지. 얘보다는. 왜냐면 사랑에 빠진 딸기는 안에 그 딸기 시럽이 있잖아요. 딸기 잼 같은 거. 그래서 더 달아. 얘는 좀 덜 달아. 다들 이제 지쳤어.
너 언제까지 먹을 거니? 나 언제까지도 먹을 거 기다려야 되니? 야.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음? 이 안에 쿠키도 그렇게 달진 않아요. 근데 진짜 쫀득쫀득하네. 이 쫀쫀한 질감이 좀 느껴졌으면 좋겠다. 쫀쫀한 느낌. 녹차 티백이 그 볶은 현미 그러니까 누룽지 같은 거 들어있는 그 녹차 여러분 먹어봤어요? 볶은 현미가 녹차를 타면 아예 둥둥 떠다녀. 그거 진짜 맛있어요. 그거 누룽지 같이 그거 건져 먹는 걸로 먹지 그거는. 처음에 녹차 잘 못 드시는 분들은 현미 녹차 많이 먹어. 왜냐 그 고소한 맛으로 뭔가 녹차 맛을 이기니까. 아 여태 그 녹차인 줄 알았어. 달라. 녹차 진짜 차 잘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진짜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좋은 녹차 또 맛이 달라요. 향도 다르고. 진짜 좋은 녹차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녹차를 딸 때 그냥 막 다 따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녹차 잎을 딸 때 새 순이 올라오면 그 순을 딱 똑똑똑 딴단 말이야. 그 첫잎 첫잎 녹차가 진짜 비싸고 좋은 녹차예요. 원래 순을 따갖고 먹는 식물들은 첫잎하니까 가장 연하고 가장 순하잖아요. 향도 가장 진하고. 예를 들어서 부추나 미나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딱 새순 올라왔을 때 딱 재배해갖고 처음에 딱 재배하는 애들이 진짜 맛있어. 그런 부추들도 진짜 초벌 부추라고 해갖고 처음에 뱉다 그래서 초벌 부추라고 해갖고 진짜 부드럽잖아. 녹차도 마찬가지야. 하고 딱 순을 따면은 또 순이 올라와요. 막 그렇게 해서 재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 뜨거운 그 팬에다가 덮는다 그래요. 애를 이렇게 덮어. 그러면서 그기다 빨래 빨듯이 이렇게 덮어요. 그러면은 이파리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딱 꼬그라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덮어주면 애들이 다 이렇게 말려 있어 이파리들이. 하고 물에다가 딱 부으면은 잎이 이렇게 쫙 펼쳐져. 진짜 맛있어 그거. 잘 덮어진 녹차가 정말 좋은 녹차지. 그 녹차랑 홍차는 같은 이파리예요. 근데 이제 만드는 방식에 따라서 이제 녹차랑 홍차라 이렇게 달리 부르는 거지. 홍차는 그렇게 덮은 상태를 한번 쪄요. 그래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녹차보다 쓴맛은 덜해요. 향도 좀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삼. 그 인삼 먹을 때 홍삼이라고 하잖아. 홍삼. 그 홍삼도 인삼을 찐 거야. 쪄. 인삼을 찐 게 홍삼이야. 녹차랑 말차는 달라요? 나도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같은 걸로 나는 알고 있거든요. 같은 거라고 알고 있어. 아닌가? 난 같다고 들었거든요. 한번 나중에 알아볼게요. 일본에서는 말차를 많이 먹더라. 마지막에는 녹차만 좋네. 왜 그러셨지? 밑에 초콜릿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다 녹차네. 그랬네. 예전에 보성을 가갖고 맛있어 보여요? 맛있다. 이게 진짜로 쫀득해. 근데 자꾸 쫀득함을 강조하는데 진짜 쫀득해서 하는 소리야. 되게 쫀득거리해. 예전에 보성회를 가갖고 녹차밭 구경하고 또 거기에 뭐 녹차 쉐이크, 녹차 아이스크림, 뭐 녹차 사탕 관련된 상품들이 많아요. 녹차로 만든 냉면 막 그런 거 먹었는데 진짜 맛있긴 맛있더라. 재밌었어. 힐을 신고 가갖고 발꼬락이 너무 아팠지만 재밌었어요. 그래서 가서 겁나 먹고만 온 것 같아. 보성 녹돈? 그래갖고 녹차 먹인 돼지고기? 돼지 삼겹살? 그것도 먹고. 진짜 막 녹차 가루 같은 거 뿌려갖고 돼지고기에다 잡냄새를 막 잡았다고. 모든 음식이 다 녹색이야. 그때는 좀 어렸지. 어렸을 때라 어디 놀러 간다 그러면 운동화 안 신고 힐 신고 다녔을 때예요. 미쳤지. 하고 갔는데 그 녹차 이파리 있잖아요. 그것도 나물로 묻혀서 주더라고요. 나물, 녹차 잎을 나물을 해갖고. 그리고 거기서는 우리 녹차 찻잎 우려 먹었잖아요. 그러면 그 찻잎을 안 버리고 그거를 또 나물을 하시더라고. 알뜰해. 안 좋은 기억력보다는 그냥 더럽게 발이 아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놀러 갈 때는 꼭 운동화를 신어야 돼. 정말이야. 진짜로 고생합니다. 아니면 남자친구랑 신발을 바꿔 신어. 근데 보성은 겨울에 가잖아요? 원래 겨울이 비수기잖아요. 보성 입장에서는. 왜냐면 찻잎은 겨울에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산잎이 겨울에 막 다 죽어 있으니까 이파리 가서 떨어지니까 그래갖고 그 녹차밭에 그 형광등 있잖아요 그 불 나오는 거 이런 거를 다 해놔갖고 되게 예쁘게 조경을 해놔서 야경이 진짜 멋있어요 녹차밭 전체를 트리 모양으로 막 이렇게 불을 막 해놨어 이런 전등을 러시아 월드컵 중계 내가? 못하지 난 먹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나한테 중계를 해줘 지금 누가 이유 있다 이런 거 이번 러시아 월드컵 스페인 예상해 봅니다 스페인 예상해 봅니다 다 먹었어요. 여러분 아이스크림 잘 먹었습니다. 아 이제 추워. 나는 일단 제일 좋아한 거는 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요 앞에 세 애들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애였고 얘는 내가 안 먹어봤는데 먹어봤는데 먹고 나니까 살짝 입이 살짝 그 녹차의 그 약간 살짝의 텁텁함? 그게 있긴 있어요. 근데도 너무 달지 않아서 좋긴 좋아. 잘 먹었습니다.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아 그리고 나도님 잘 먹었습니다. 진짜예요.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